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먼저 중계석 해주고 앉았는데 아, 표정이 굉장히 밝으십니다. 먼저 아, 힘든 경기를 치렀는데 경기 끝낸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아, 솔직히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저희도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가지고 네, 솔직히 승점 1점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평택시티즌의 경기력, 최근에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백준범 골키퍼의 판단력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오늘 승리를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이 무실점적인 부분에 대한 점수,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점수는 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반전까지는 완벽하다고 했는데 후반전 약간 판단 미스를 하나 한 것 같아서 네, 100점 만점 80점 정도는. 자, 그러면 20점이 깎였는데 그 네, 마지막에 판단 미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얼리 크로스 오는 상황에서 네, 좀 크로스가 깊은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나갈 수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저희 팀한테 위기를 줬었는데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은 네, 80점. 네. 알겠습니다. 자, 2연승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이라도 챙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홈에서 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네, 홈에서는 상당히 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창호 선수가 조금 부상으로 네,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하면서 정말 더 공격을 나아갈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 솔직히 저희가 좀 상대가 이제 대전 코레일 팀은 좀 약간 뒤로 물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점점 전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창호 선수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네, 저희한테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력으로도 그렇고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관중석에서도 또 평택시티즌을 응원하면서 정말 좋은 장면이 나올 때마다 순간적으로 환호도 같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백준범 골키퍼의 선방 과정에서도 좋은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줬습니다.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위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많은 응원과 또 성원 부탁드리면 제가 조금씩 더 멋진 경기력을 네, 보여드리면서 승점 3점 네, 꼭 보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시티즌의 백준범 골키퍼를 만나봤고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